최성국 씨, 그리고 신희 씨가 영화 구세주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캐스팅만 봐도 최강의 코믹 커플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영화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지난 26일 영화 구세주 촬영 현장. 영화만큼이나 유쾌 상쾌한 구세주의 배우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구세주 팀이고요. 최성국, 신희, 조상기. 예, 이렇게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환이라는 이름의 역할로요. 아, 학생이에요. 예, 졸업 못한 학생으로 나옵니다. 학교 킹카고요. 거기까지. 바람둥이입니다. 들고 하세요. 내가 우리 여주인공님을 들어드려야지. 아, 저는 고은주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검사로 나오고 이 정환이라는 인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주인공 정환의 둘도 없는 친구 칠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생이고 9년째 졸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몽타주 보시다시피 킹카는 아니고요. 이날은 영화의 티저 예고편 촬영까지 함께 했는데요.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액션을 맞추느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 잠깐만, 딴 거 줘봐. 딴 거. 저거. 저희 타이틀 글씨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 뭐 이렇게 구, 세, 줄 글자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참 참신하지 않나요? 네. 숫자 9를 만들어야 하는 최성국. 아이디어 안 떠올라 잠시 기지개를 펴는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최성국이 떠올린 아이디어는 바로 기지개 버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온몸으로 만든 구세주. 근데 이제 구세주로 정한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좀 있나요? 없습니다. 당황하신다. 구세주에 대해서 그 되게 뜨겁게 풀이한 건 되게 멋있겠던데. 오빠요. 구질구질한 세상에 위로가 되는 술 구세주. 구세주. 저 표면적으로는 제가 신희 씨 구세주로 나옵니다. 신희 씨가 물에서 익사하실 뻔한 걸 제가 구해주거든요. 내용면적으로는 신희 씨가 저의 구세주가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오렌지 생활하고 여자만 만나러 다니는 그런 바람둥이 한 학생이 가족의 소중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진정한 사랑이란. 시나리오를 보시다 보고 예. 나중에 이제 에필로그까지 딱 보시면은 그 정환도 고검사도 구세주가 서로 아니고 서로한테 구세주가 되는 거니 칠구가 구세주가 되는 거를 딱 아시게 될 거예요. 예, 진짜로. 뭐야? 저희 TMT로 주선한 게 저기 그 친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구세주 아닌가요? 아, 그거는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영화. 외국 생활을 하시다 보셨나 봐요. 조인트 MT입니다. 조인트 MT. 아니. 피디님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게 딱 여기서 티가 나는 거지. 조인트 MT.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생날라리 킹카와 촌빨 날리는 여검사. 하지만 생날라리 대학생,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같은 여자로서 분노하는 최성국의 유머 김수미 씨. 큰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저런 호루 자식을. 제가 그냥 복싱하다 다친 거예요. 남편이 때린 거 아니고요. 이러한 사실 알리 없는 김수미 씨. 자고로 여자 새는 넘치고 성한 놈 없더라고. 이 여자 그건 무슨 소리요? 이 집구석에 그런 놈이 있는 줄은 몰랐구만. 야 세아가, 너 얼굴에 그게 뭐냐? 유모 김수미가 울려대는 장단이 신인은 재밌기만 합니다. 뭘 몰라 이 자식아. 이 자식. 이거 필요하세요? 뭘 필요해. 이 자식. 최성국은 예. 졸지에 아내를 폭행하는 파렴치한이 됩니다. 시골린 지 얼마나 됐다.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긴 김수미 씨. NG를 내고 마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고 싶게 생각해 주세요. 좋아해. 같은 장면에서 벌써 세 번째 엔지를 내는 김수미 씨.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김 선배님 저 필리카 내놔. 시골인지 얼마나 됐다고?
손 찍으면 해. 강도 높아진 액션. 이번에 무사히 통과할 것 같은데. 뭐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혹시는 나무떼기 필요하십니까? 이 자식아. 먹자. 결국 자신이 한 애드립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맙니다. 애써 웃음을 참는 김수미 씨. 웃음소리 막으려 밥풀을 집어먹는데요. 다시 가자. 웃음부터 터졌어. 결국 또 NG가 나고 맙니다. 밥풀 집어먹었잖아. 웃음나. 상황이 웃기긴 한데 좀 계속 웃음보가 터지시는 모양이세요. 내가 해놓고 내가 웃어. 난 참 우습잖아. 너무 우습잖아. 바람둥이로 나오는 거 자체가 일단 편하고요. 뭐 제 마음껏 뭐 많은 여자를 농락하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저스럽게 그냥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받아들여 주시고 계시고. 신희 씨는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편단심형의 청순 가련형의 굉장히 이지적인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전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조상기 씨도 지저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로 나오시잖아요. 네. 저는 연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얼굴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타입 캐스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액면 때문에 이게 친구 역할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지적이고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연기하기 칠구. 네. 백인섭 씨가 미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엔 조상기와 밥주걱만 나오게 되는데요. 아직 힘 안 줬어. 네? 감독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지금 80% 넘게 촬영하면서 내가 감독님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한 게 있는 거예요. 배우세요? 피하기의 달인 최성국. 벌써부터 피하는 연습이 한창인데요. 액션. 절묘하게 피하는 최성국과 억척스럽게 뺨을 밥주걱에 갖다 대는 조상기. 그래도 그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게 재밌어. 저 원래 잘 피해요. 상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 백 선생님이 그냥 아까 처음처럼 그때 때려주시면 한 방에 끝났을 텐데 자꾸 아까 때린 걸 미안해서 그런지 너무 천천히 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거의 한 일곱 여덟 대 맞는데 때릴 수가 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최강의 코미디 뭐 그건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좀 재밌다는 분들은 다 계시거든요. 뭐 여러분들 예상하신 대로 좀 걱정들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영화사 분들은. 진짜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매번 인터뷰할 때마다 최성국 씨 예. 이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아 그렇게 해야지 제작자가 좋아해요. 최성국, 신희, 조상기, 김수미, 백일섭, 박완숙의 웃기는 영화 만들기 최강 코믹 조합 구세주였습니다. Hey, wanna party?